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유아랜드입니다. 유아예요? 아라베스크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아이 중에는 중품에 해당합니다. 이보다 더큰 아이가 있습니다. 손 한번 갖다 대볼까요? 자,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끝내지. 정말 색감이 멋지고, 제가 외두짜리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자, 요런 외두짜리 7.5cm 포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독자님도 많이 했죠? 제가 소개해서 많이 사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키웠나요? 아직 1년이면 조금 더 있어야 합니다. 품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라베스크는 그저 2년이 지나야 이 정도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아라베스크가 끼어 있는 몰개인 6종 세트 갑니다. 대박. 와우, 와우, 와우. 자, 몰개인 6종 세트. 막간에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들어가서 나는 농부다 282회라고 치시면 나의 하루 일상은 1부, 2부가 나뉘어서 영상이 나갑니다. 내 얼굴 나와요, 거기에. 구독하시고, 새로 업로드 되는 것도 보지만, 나는 농부다 282라고 유튜브에서 치시면, 바로 내가 출연합니다. 아이고,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얼만큼 할인이라고요? 사진 찍었어요. 자, 아이고, 나는 농부다만 보여요? 자, 사진 찍으셔요. 자, 어머, 너 키가 크구나. 자, 이렇게 6개. 어이구, 노랗고 빨갛고, 아이고, 녹색도 끝내주죠. 이 34번 몰개인 6종입니다. 대박 할인 51%, 16만 5천 원에 짝대기하고 8만 원 결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얼마나 예쁜 아이를 보내진지. 자, 세상에, 이게 바로 몰개인이에요. 몰개인 금도 멋있지만, 아이고, 얘는 금에서 나온 무지인데, 무지도 멋있습니다. 자, 이 아이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자, 메인 아이가 없으면 더는 하지 않고, 만약에 요런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없다 그러면 대신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수량이. 자, 그 다음에 몰개인 3만 원에 매장에서 팝니다. 그 다음에 루돌프 3만 원인데, 우리 집에 오면 뭐 루돌프를 다 사요. 왜? 이쁜 견본이 있으니까. 자, 루돌프 3도 혹은 더 작거나 크거나. 자, 요 아이는 우리가 매장에서 3만 원에 팝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블랙 시리즈를 워낙 좋아하니까. 요 아이요? 블랙 퀸. 아유, 블랙 라인 중에서 네가 여왕이냐? 어? 자, 이렇게 하는 블랙 퀸. 자,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지요. 블랙 퀸 갑니다. 블랙 퀸. 자, 이렇게 해서 세개 가격만 해도 6만 원. 아이, 9만 원이네. 세개 가격만 해도 9만 원입니다. 아이고, 세 개, 그러면 짝대기에 4만 5천 원? 아니, 그러면 또 택배비 나오잖아요. 그러면 51% 할인이 안 돼요. 안 돼요. 자, 세개 가격이 9만 원인데, 자, 결제는 8만 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늘 매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내 눈에 어느 날 순간 딱 눈맞춤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오늘 나한테 딱 걸렸어요. 매직잼 골드 현대 매장에서 2만 5천 원에 판매합니다. 제가 이 가격을 왜 강조하냐면, 8만 원 결제하고 쑥쑥이 받고 무료 택배 하잖아요. 그럼 14,100원 꼴이에요. 계산 내가 해보지. 그러니까 14,000원 꼴이면 평균 3만 원짜리는 어떻게 해요? 50% 할인합니다. 50% 할인합니다. 자, 매직잼 골드 이뻐요? 하나만 추가 구매하겠다고요? 그럼 25,000원입니다. 네. 하나는 25,000원 제 가격을 다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메비우스 금. 요 아이는 사실 돌기가 살짝 보이는데 지금 현재 안 보이나요? 그러게요. 자, 메비우스 금 12cm 포트에 있는데 요 아이는 현재 매장에서 2만 원에 판매합니다. 괜찮아요? 아이고, 2만 원이어도 14,000, 이 아이가 가장 할인폭이 적긴 하나, 그래도 다른 거. 자, 아라베스크 시중에 이런 아이가 있어요? 못 봤어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자, 아라베스크도 현재 매장에서 3만 원에 판매합니다. 요 아이는 요렇게 될 때까지 금방 가겠죠? 그럼요. 1년 내가 이렇게 적심해서 1년을 키운 아이 아라베스크.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나는 농부다 꼭 보세요. 유튜브에서 나는 농부다 282회를 쳐야 내가 나와요. 자, 요 6종을
16만 5천원 짝대기하고 8만원을 로 결제하면 되는데 쑥쑥이 2kg 무료 택배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혹여 나는 이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가 우리 집에 수량이 조금 있다, 그래서 나는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제가 요 실루엣, 우리 집에 실루엣이 엄청 많잖아요. 몇천 개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군생이 왜 작년에 3천 개? 아니 만 개 정도 적심했어요. 그래서 많이 판매하고도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여섯 개 중에 어느 거 한 가지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실루엣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분홍 색깔, 아이고 이뻐라, 색감이 오늘 예술입니다. 그죠? 매직잼 골드까지. 자, 이렇게 해서 34번 몰개인 6종 세트를 51% 대박 가격으로 드리고, 쑥쑥이는 이렇게 줬습니다. 자, 어느 매니아가 10년차 되시는 분이 와서 자꾸 이게 뭐냐, 이게 몇 프로 들어가냐, 이게 뭐냐, 이게 몇 프로. 그걸 내가 왜 말해줍니까? 바보야? 자, 그 쑥쑥이 분갈이 흙에 들어가는 재료는 비슷합니다. 단 황금 비율, 다육이를 이렇게 잘 키우는, 얘는 로라클론이에요. 얘는 마디바예요. 다육이를 이렇게 잘 키우는 흙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 전용 흙 2kg는 5,000원에 판매합니다. 10kg는 2만원 택배비 별도, 그러면 24,000원에 판매 별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흙, 오늘은 34번 몰개인 6종 세트 구매하시면 2kg 5,000원에 해당하는 흙을 드립니다. 충분히 분갈이 하고요. 제 흙이 이렇게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제 흙이에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렇게 키워보시기 바래. 자, 제가 그 만원에 4개짜리하고 쑥쑥이 얼마나 잘 만드는지, 예, 한번 구경하고 가셔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지금 보는 꽃이요, 체리톱스입니다. 얼마나 예뻐요? 색감이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자, 오늘은 한 포트는 6,000원인데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체리톱스이고 수량이 많지 않고, 이게 해가 지면은 오므라졌다가 아침에 또 피고 비 오는 날 또 꽃을 개화를 안 하더라고요. 참, 이 다육이 꽃은, 다육이는 꽃이 엄마 몸을 망가뜨린다고 따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꽃으로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체리톱스이고 가격은 6,000원입니다. 아이고 이뻐라. 체리톱스 가격은 6,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너무 많은 분이 구매하셨죠. 당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 당선은 제가 분갈이를 10개 정도 합식을 했는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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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가, 약간 그 감자 같은 아이, 구근이죠. 구근이 들어있는 아이. 아이고, 당선. 가격은 10,000원이고, 이렇게 피기인 거 말고 요렇게 이제 피기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 골라 보내드립니다. 자, 당선은 가격 10,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 안구정 하셔요. 아이고 싱그러워라, 끝내줘라. 이렇게 멋진 노끼라니 이렇게 꽃대를 다 물고 있어요. 꽃대 물었죠? 자, 그리고 또 꽃대를 물었죠? 자, 제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농장은 1년 정도 묵힌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대가 다 물려 있어요. 저는 합식했습니다. 자, 녹귀란을, 자, 나는 하나만 필요하다 그러면 6,000원 하시면 됩니다. 나는 4개 사서 합식하겠다 그러면 제가 20,000원에 드립니다. 자, 섞어서 4개가 아니고 녹귀란만 4개 하시면, 제가 이게 이제 워낙 배송시에 잘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진 그 생장점에서 아가야가 나옵니다. 당장은 속상하지만 더 큰, 더 많은 그 풍성한 다육이를 위해서, 물론 내가 일부러 떨어뜨리지 않지만 이렇게 살짝 떨어져도 입꼬지 잘 됩니다. 이렇게 떨어진 쪽에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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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도 나옵니다. 녹기란 9cm 포트에 하나는 6,000원이요. 4개 하시면 20,000원. 아이고 왜 이렇게 또 벅벅대. 자, 저처럼 이렇게 합식하실 수 있습니다. 녹기라는 꽃이 얼마나 예뻐요? 기가 막히게 노란색. 그리고 이 녹색이 1년 12달, 나는 이거 한 판 다 팔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유, 얼마나 그냥 눈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그냥 착 가라앉는 폼이 멋집니다. 자, 녹기라니 꽃필 때 우리 집에 구경 오실라오? 그러셔요. 내가 떡국 사드릴게요. 자, 하나 6천원, 네 개에 2만원입니다. 내가 체리톱스, 이거는 제가 올해 한게 아니고, 몇년 됐지요? 19년, 20년도에, 이렇게, 어떤 화분이냐면, 항아리. 항아리 분에 이렇게 식재해서, 아이고, 멋집니다. 예, 합식했어요, 합식. 자, 그 다음에 또 엘레강스. 요 아이는 늘어지는 아이예요. 그래서 엘레강스도 제가 지금 꽃대를 조금씩 정리했는데, 꽃이 이렇게 향이 좋습니다. 자스민 향만큼이나 그윽하게, 은은하게 난다는 뜻입니다. 엘레강스도, 아이고, 그럼요, 농사지니 간판 있습니다. 어머, 아머, 이거 있었는데, 어디 갔대요? 요거. 화춘, 예, 화춘이 만 원인데, 얘는 샘플이고, 아, 저 앞쪽에 있나 봐요. 화춘은, 9cm 포트? 7cm 포트에 만 원입니다. 향이 그윽한 게, 그 자스민 향이 끝내주는, 아이.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멋진 아이들 이어서 가고, 그리고 또요 아이, 알바시마. 나는 특이해요. 참, 이렇게 특이한 거 좋아합니다. 알비시마. 알비시마. 이거 한 글. 자, 알비시마예요. 합식하셔요. 6,000원. 안 하시면 내가 다 합니다. 끝내주게 멋진 아이들. 그 다음에 제가 이 토이류,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이세 가지를 제가 소개할게요. 저는 사실 이 토이를 참 좋아합니다. 자, 제가 한 번만 제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이들 다 19년도에 들여온 아이들. 요 아이만 작년에 들어왔죠. 23년에. 나머지는 전부 다 19년도에 이렇게 토이를 제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 입장이 보송보송보송하지만 오래 묵었을 때 굉장히 멋있어요. 다육이 같지 않은 다육이, 멋있는 다육이, 멋지지 않게 생겼는데 멋진 다육이. 자, 그래서 이 토이류는 이렇게 소개하겠어요. 자, 이거는 백토이라고 합니다. 백토이. 자, 백토이는 5,000원. 어머, 자, 백토이 5,000원. 자, 그 다음에 또, 요 아이는, 데티 페어. 데티 페어. 아이고, 어려워라. 데티 페어. 이쁘죠? 끝내주죠? 얘도 5,000원이에요. 두개 합식하셔도 되세요. 자, 백토이 2개. 그 다음에 데티 베어 2개 이렇게 하시면 저처럼 이게 자리 차지하지 않은데 다육이가 순창이나 국민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특이한 아이들 나 닮아서 한 번만 품어보셔요. 자, 얘는 월토이라네 또. 월토이. 참, 자, 월토이가 지금은 색깔이 하얗잖아요. 제 거는 약간 우중충한, 엄청 무겁죠. 자, 이렇게. 자, 모두 다 토이류는 세 가지가 5,000원씩이에요. 두 개씩 하셔도 좋고, 하나씩 해서 세개 하셔도 됩니다. 자, 전체 토이류. 토이. 아유, 특이한 거참 좋아해. 그죠? 제가. 구독자님도 마찬가지. 제 영상 보시면.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자랑할게요. 이쯤에서. 자, 구독자님들. 자, 유튜브 보시잖아요. 이화랜드 치고 제 영상을 보잖아요. 자, 유튜브에 가서 나는 농부다 282회 이렇게 보면 나의 하루 일상을 구경할 수 있고 우리 농장을 구석구석 영상에 촬영해서 내보냈습니다. 유튜브 나는 농부다 282자를 써야 쉽게 찾으세요. 왜냐면 회차가 있잖아요. 방송국인데 한국 농업방송의 방송국인데 맞아요. 채널이 어려워요. 동네마다 몇 번인지 모르니까 유튜브로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독을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일상을 볼수 있더라고요. 저도 구독해서 보는데 참 재밌어요. 저도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백토이, 데디베어, 월토이 이렇게 소개했고, 짧게 구독자님들 쑥쑥이 영상 보고 가셔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난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서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소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만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알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만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